형님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 혜진아 그라운드 어땠어? 솔직히 뭐 그저 뭐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근데 사실 네 명이 탭을 다 쳤어 아 뭐 오카 안 쳤다 오카 안 쳤어 형 사오지 사오지도 안 했어 나라면 건들지 마 형 나 건들지 마 알았어 제일 잘했던 약간 느낌이 좋았었던 선수가 누구야? 제일 마지막에 했던 사람이 제일 힘들었어 왜냐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써야지 마지막에 했어 일부러 아 그래 탭 한번 잡았잖아 아니 탭 한번 잡았어 아 안 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립까지는 잡았으니까 그립 잡았잖아 뒤에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립이 아니에요 아,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저도 안 걸렸어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오카도 안 걸렸어 그래도 안 걸렸다 혜진이가 또 스파링 했을 때 제일 약간 좀 얘네 여기 오면 안 된다 한상권 선수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목이 너무 기셔가지고 토크가 좀 너무 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상권이 어때? 선배님 잘 아시죠? 근데 노기 주짓수는 잘 하세요 MMA는 또 다른 영역이다 아예 얼굴 터졌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시원이는 어떻게 봤어? 전 보다 짜증났습니다 아니 무슨 다 발려놓고 얘보다는 잘 싸웠네 뭐 탭 안 쳤네 뭐 다 그냥 너무 같이 계속 뭐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명 끼리끼리 어차피 저랑 하면 그라운드 갈 일 없이 오기 전에 끝납니다 아 근데 윤태형 선수는 피지컬이 사기인 거 라이트 못 빼요 라이트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약간 그 마음 같아. 야 너 빼지 마. 약간 너 못 뺐으면 해. 약간 차라리 그냥 로드에서 웰터 하나 신설해줘서 차라리 저랑 웰터컵 타이틀을. 그럼 태영이가 인수랑 보는 걸 어떻게 생각해? 네가 인수 동생으로서. 잘 모르겠어. 둘은 잘 모르겠고. 아 둘은 뭐 붙든 말든 신경 안 쓴다. 둘은 잘 모르겠고. 태영이 넌 자신 있는 거지? 누구든. 자신 있죠.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굳이 내려올 필요 없는데 이제 웰터가 없으니까 라이트급 내려오는 거잖아요 박혜진 선수나 박시원 선수도 제가 잡고 챔피언 벨트 뺏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저 선수가 진짜 라이트급까지 뺄 수 있냐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윤태형을 말하는 겁니다 윤태형 선수야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빼본 적은 있어? 70까지?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73이라서 저 아직 한 번도 라이트급 뛰어본 적은 없는데 아니 라이트급을 한 번도 뺀 적 없는 선수 왜 시드권 여기다가 넣는 내가 미안한데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근데 나는 태연이가 뺄 수 있다고 봐 다들 너가 태극을 맞출 줄 알았었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지 근데 나랑 태연이랑 다르잖아 지금 뭐 기초대사량이나 테스토스테론이 엄청난데 난 할 수 있다고 봐 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 감사합니다 나는 근데 사실 나도 근데 이거는 윤태형 선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박시원의 의견도 어떻게 보면 난 맞다고 봐 한 번도 빼지 않았으니까 검증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스카우트로서 네가 뽑아놨으니까 태형이는 저랑 다릅니다 못 빼면 어떻게 할 거야? 얘기를 해줘야지 패하면 그냥 대국민 사과하고 둘이 같이 유튜브 해야 돼요 이거 나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돼 선수가 개최를 실패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개최 실패할 때 이런 핑계 많이 되잖아 아, 다 맞춰왔는데 체중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 허용 범위를 500g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챔피언다운 발언이었어 아 보시죠 이제 오카 복싱 고고 오케이 심판분 여기 양 선수 석고 밴디지 했는지 체크 좀 해주십시오 석고 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가끔 선수들이 밴디지에 석고를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또 선수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파이! 오 원투 오 이제 오가 긴장했어 이제 웃다가 지금 오 들어오네 오 봐봐 저 연타가 엄청 좋아요 와! 서식까지 네네! 버틴 무심! 버틴! 그러죠. 윤서는 맷집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승모가 다 KO 시켰는데 승모 끝까지 3라운드까지 다짐해서 버티는 거.
나오면서 엄청 웁니다. 자, 타임! 아우. 아, 나 아까 그 연타가 나는. 맞지? 이거 바로, 그건 바로 나오잖아. 이게 근데 약간 조금 더 보고 싶어갖고. 호가 너무 잘해서. 한상권 선수. 오, 사우스포네. 사우스포. 원래 사우스포인가? 스위치 하는 것 같아. 오, 강하게. 오, 오. 아, 왼손으로만 지금 해주는 것 같아. 약간 왼손으로만 한다. 오, 왼손으로만 해. 아. 어, 약간 지금 두 분 약간 지금 흥분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지금. 근데 끝까지 오카를 오른손 안 써. 끝까지 왼손만 쓰고 있어. 봐봐 봐봐. 오. 봐봐 와. 봐봐 끝까지 왼손만. 와 오른손 아예 내렸어 그냥. 자 복싱 더티 복싱 더티 복싱 노노 복싱만. 어 지금 약간 가열됐어 지금. 와. 저 지금 오! 오른손 걸렸어. 아, 그만. 와. 또 장신의 사우스포이기 때문에 윤태영 선수는 너무 까다롭죠. 또 오카가 또 다른 게임이 나올 거예요. 이 거리 싸움이 굉장히 또 치열하죠? 라이트 오! 자, 앞부분 건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연타 지금 들어갔습니다, 오카 선수. 근데 저 연타를 깨기 위해서는 또 오카 같은 또 연타가 필요해요. 자 버팅 조심! 네! 버팅 조심! 네! 하나 건드려주고 카운터로 유도시키는 거죠 지금. 윤태영이 지금 그걸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카도 쉽게 안 들어가. 지금 이 속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싸움을. 오! 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타임! 아! 와, 더 보고 싶다, 근데, 이거는. 와, 더 보고 싶다, 이거는. 연장 들어갔어, 오케이, 30초 더 할 수 있어? 예. Yeah. 딱 30초만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사이드 먹는, 지금 오빠가 사각을 먹어준 거예요. 우와, 아. 잭! 와, 잭! 와, 라이트! 오 지금 윤태영도 지금 이게 특기거든요. 유카가 연타가. 근데 보통 세네 대 때리면 보통 오 윤태영도 걸렸어. 오 그렇습니다. 자 버팅 조심 버팅 그만. 와 서로 지금 1대1 서로 1대1 하나씩 지금 주고 받았죠. 와, 형님 이 아소리가 추천해 가지고 온 선수들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 대충 할 줄 알았어. 잘하네. 이게 지금 두 명의 시드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님도 딱 느낌이 오시는 선수들이 있죠 솔직히. 아 있긴 있는데 그걸 나한테 말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형님이 느끼시는 바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난 성격상 못해 말을. 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착하신 겁니까? 어 아니 그럼 못되는 형군한테 물어보세요. 그렇지. 두 명을 추린다면 추릴 수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로드 FC의 또 차기 부대표로서 어이가 없네. 두 명 정도의 선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만. 네, 두 명 정도의 선수가 있습니다. 본인 저는 의견으로 누구누구입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이런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면 저는 오카 선수하고 윤태영 선수가
좀 굉장히 인상적인 이런 스파링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소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박시현 선수가 말을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윤태우 선수를 뽑았습니다. 근데 진짜 개최를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겨도 시드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그거는 토너먼트에서 최종을 오바되면 끝나는 겁니다. 윤태영 선수가 개최를 실패하면 상대방 선수가 지더라도 올라가느냐. 리저브 매치가 하나는 있거든요. 리저브 매치에서 올라간 선수가 맞겠죠. 진 사람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아직 그 룰은 정하진 않았습니다. 정해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지금 보여준 걸로 봤을 때는 윤태영 선수랑 오카 선수가 가장 강력하지 않나는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MMA 선수이기 때문에 또 한상권 선수랑 신인주 선수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난스럽게 아소리가 시작한 컨텐츠인데 예, 결국에는 좀 이 라이트급은 좀 무게감이 좀 실리고 되게 자랑스러워 솔직히 예, 좀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피셜 직원분들하고 또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셨고 회장님 저 질문 있습니다. 저는 이 컨텐츠 망한 것 같습니다. 이 스카우트 너무 잘못해 오신 것 같아요. 너 와 올라와 그냥 앉아있으면 뭐 한 거야. 형은 나랑 하면 죽어. 형은 사람들 누군지도 몰라 형은. 아,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오카 지금 단일 종목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레슬링으로 5년 동안 센트럴 리그부터 레슬링의 영역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전혀 하나도 안 보여주고 지금 복싱, 지금 녹이 뭐 국가대표 그렇게 하고 뭐 다 보여주고 끝난다고 하면 망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망했다 그러시고 이 토너먼트가 흥행하려면 아수르 형님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난 대체 실패하니까 못 나가. 그냥 무섭다 그래. 시현이가 무섭습니다. 네. 시현이는 안 무섭습니다. 그럼 오카가 무섭습니까? 시현이가 때리면 무섭겠죠. 솔직히 근데 안돼. 아소리가 데리고 왔다 그래서 뭐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 억울하죠. 맞아.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억울함도 다른 선수는 더 억울할 수 이 자리에 온 거 자체가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오카 선수는 내가 한상권이랑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억울하죠. 기록이 15승 13KO 이라도 그냥 오카 선수도 저기 승모 형한테 지고 여재호 선수한테 지고 여긴 라이트급에서 한 번도 뛴 적 없는 선수고 너는 잘하는 선수는 한 번도 안 해봤죠 이 새끼 형 이긴 외국인 선수가 이 새끼 나왔으면 끝난 겁니다. 어쨌든 이래서 좀 많이 오늘 것과 그 전에 레코드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은 매치가 있습니다. 신윤서 선수와 한상권 선수의 매치를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봐야 되는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고 본인이 레슬링인데 레슬링을 못 보여줬다고 자꾸 억울해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레슬링이 포함되어 있는 MMA가 맞는 것 같습니다. MMA가 그 싸움에 무조건 이유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발표를 통해서 들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을 안 합니다. 본인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상당히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게. 그러면 두 선수들 동의하에 MMA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크게 다치지 않게. 네. 시합 마무리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다 받아준다? 네. 안면니큐 없이 다친 다친 사람 없이? 예. 시합 함께 진행해주고 네. 뭐 센트럴 리그 아마추어 룰로 하되 네, 3분 1라운드로. 그리고 심판분께서는 이 양 선수 너한테 불리하지. 아, 말 자르지 말고 이 새끼야. 말하고 있는데 이 형이 이 새끼야. 속보 밴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로 밴디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오케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된 거라는 느낌을 느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냥 갤러리 온 느낌.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최종 결과 때 우승 후보 두 명이 나왔다 나온 것 같다. 아 여기서 내가 안 보여주면 그냥 나 이 시간 지금 버리고 또 처음부터 이제 오퍼 들어오면 또 그거 준비해야 되고 발버둥 친 겁니다. 솔직하게 이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제 아까 전에 저희들이 이제 윤태영 선수와 이제 오카 선수가 복싱 스파링과 그 주짓수 노기 스파링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한상권 선수가 아, 나는 MMA를 하러 왔지 나는 여기 갤러리를 하러 온 게 아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한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카는 캐시샵을 엄청나게 많이 뛰고 승패와 관계없이 정말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프로 경기에서. 자 윤태영 선수가 84kg에서 거기서 어제 5번 이기고 있는 거죠? 예, 5연승을 하고 있는데 저 선수에겐 또 불공평할 수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테스트를 한번 거치게 한 거는 저는 한상권 선수한테 정말 좋은 어떤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회가 내가 원하는 레슬링이 아니지 않냐 라고 한다는 거는 모든 건 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어찌 보면 들릴 수 있거든 잘못하면. 그것도 역시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한상권 선수와 신우 선수를 마지막 기회를 주고 리저브 매치에 권한을 주려고 사실은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본 겁니다. 리저브 매치가 토너먼트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정규 토너먼트에 이제 올라간 선수가 부상이나 시합을 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 대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엄청난 겁니까? 작은 겁니까? 굉장히 전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우 선수는 기분 별로 그닥 좋진 않죠? 예. 내가 여기 갤러리입니까? 놀러 왔습니까? 갤러리가 너무 웃긴다. 갤러리 아닌가? 갤러리 아닌가? 골프에서 또 갤러리라고 합니다. 이 무식한 놈아. 하여튼 저는 일단 여기서 전 이렇게 정리를 하고 8강 시드에 올라갈 두 명은 윤태영 선수와 오카 선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타이틀전에서 좀 미끄러졌던 여재우 선수. 여재우 선수와 리저브 매치에 대한 어떤 시드권을 획득한 선수는 한상권 선수가 되겠습니다. 라이트급 토너먼트에 관한 이 시드가 다 끝났는데 각자 선수의 이제 인터뷰를 짧은 인터뷰를 조금씩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박시호 선수부터. 어차피 그러면 오카 선수랑 이제 윤태영 선수 애초에 그럼 원래 확정돼.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 파링으로 어쨌든 간에 보여줬고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회사의 의견도 반영이 됐고요. 약간 시원이 약간 지금 기분이 덜 풀렸는데. 지금 이렇게 뭐 리저브를 해도 상관이 형이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솔직히 넷이서 두 명 남은 시드권 뽑겠다고 온 건데 이미 거의 정해져 있던 느낌이고. 근데 그 부분은 아까도 홍문홍 대표님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상권 선수보다 더 좋은 더 레코드를 보여줬고 윤태영도 마찬가지고 그 기분은 이해는 합니다. 제가 뽑아서 이 중에서 시드권을 좀 달라라고 해서 회사 측에서는 선수들을 뽑을 때 레코드랑 경기 결과까지 다 반영을 해서 뽑은 거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가 죄송하고 오해는 하지 말자. 오해할 수 있지만 오해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선수분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이제 당장 토너먼트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5월 달 시합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진 선수도 이제 마지막 소감 한마디. 소중한 시드권을 받았는데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윤태영 선수도. 당연히 이제 한상권 선수나 신윤선 선수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8강 토너먼트 시드권 받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쁜데 일단 당장 다이어트부터 잘해서 네, 개체 문제 없이 반드시 제 명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상권 선수도 마지막에 혼란을 드려서 좀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못 올라가서 뭐 전적으로 말씀한 것 좀 다 맞는 말이고 내년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좀 더 전적 쌓고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지금도 계속 준비하는 것처럼 계속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할 말이 없고 언제든 저는 그냥 레전드고 할 수 있고 우승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시드권 받는 건 고맙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는 사실은 뭐 상관이 형한테 아직 많이 부족한 걸 저번 시합에서 느끼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뭐 상관이 형이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뭐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시합 운동 잘 열심히 해서
형들을 이겨야 되니까 뭐 더 열심히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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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갑자기 나한테 이 사람 올려달라고 협박을 하더니 라이트급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흥행카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벤터급을 그렇게 조져놨나? 벤터급을 완전 개 조져놓고 지금 벤터급 시대들 보면은